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뉴 하우스에서 찍는 첫 번째 영상이네요. 이사 오기 전에 이 영상을 찍어뒀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급하게 다시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사 오고 얼마 안 돼서 좀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흐린 눈으로 저만 봐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드디어 도쿄 한달 살기 정보를 정리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랑 일본이랑 좀안 좋은 이슈도 있고 지진 이슈도 있고 해서 안 찍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요청 주셨던 분들이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진짜 작은 꿀팁까지 싹싹 긁어 모아왔어요. 그래서 꼭한달 살기가 아니더라도 일본 여행 예정인 분들도 요번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달 살기 후기를 남겨보자면 도쿄는 한 달도 부족하다. 저는 여행이 좋으면서도 싫은 게 하루 외출하면 하루는 집에서 쉬어야 하는 인간이어서 그 짧아도 3박 4일을 내리 나가서 풀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도쿄 한달 살기도 제가 이전에 도쿄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관광지는 다 가봤어서 한 달이면 안 가봤던 관광지도 가보고 느긋하게 살아볼 수 있어요. 쓸것 같아서 도쿄를 선택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도 가도 진짜 볼 곳, 갈곳 너무 많더라고요. 중간중간 힐링 모먼트가 있긴 했지만 30박 31일로 극한의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간다면 무비자 90일을 꽉꽉 채워서 좀더 여유롭게 머물고 오고픈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계획을 딱딱 세워서 빡세게 돌면 한 달도 충분할 것 같은데 동네도 거닐고 카페나 소품샵 구경하면서 좀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분들은 두달 이상 머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쇼핑이나 관광 비용, 저는 헬스도 다녔는데 이런 개인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딱그 도쿄 한달 살기에 필요했던 비용만 계산을 하면 대략 27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 나쁘지 않죠. 정산을 좀 늦게 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 300만 원 정도? 또 저는 엔화가 꽤 저렴할 때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제 비행기는 제주항공을 이용했고요. 부산에서 출발하는 거였고 제 기억으로는 그 골든위크 기간이 껴있어서 꽤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26만 원을 결제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자 보험 29,000원 정도? 그리고 식비는 커피, 뭐, 카페에서 쓴 것까지 다 해서 제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게 대략 65만 원 정도. 근데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 음식이랑 잘안 맞아서 웬만하면 카페에서 빵이나 샌드위치를 먹거나 편의점, 마트 음식을 주로 먹어서 적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교통비는 대략 25만 원. 근데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왔다 갔다 할때 스카이라이너를 탔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도쿄 시내에 지하철이랑 버스비 정도만 계산을 했어요. 데이터는 저는 eSIM이나 뭐 포켓 이런 거안 쓰고 일도 있고 해서 로밍 신청했어요. 대략 7만 원 정도. 마지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숙소는 대략 15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도쿄 숙박비가 진짜 극악인데 나름 괜찮은 크기에 컨디션에 잘 구한 것 같거든요. 또 특히 숙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해주셔가지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용한 곳은 오크하우스라는 사이트였어요. 처음에는 에어비앤비가 아무래도 편하고 익숙하고 하니까 에어비앤비로 찾아봤었는데 비싸요. 이 장기 숙박인들을 위해서 할인해주는 곳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도 멘션 기준으로 한달 기본 200 이상이었던 것 같고 게하나 쉐어하우스는 한 100만 원 전후? 근데 장점은 찾아보고 결제하고 이용하는 것까지 굉장히 이 절차들이 간단하고 대부분 여행하는 용도로 거래되기 때문에 주요 관광지와 가까운 편에다가 후기도 있고 어느 정도 검증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기 귀찮고 난 그냥 돈 쓰겠다 하는 분들은 에어비앤비를 가장 추천드리긴 합니다. 또 생각해 뭐 2인 이상이면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쉐어하우스까지 생각을 하다가 촬영하고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를 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곳, 깨끗하고 좀 채광 좋은 곳으로 찾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로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렴하게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그 일본의 단기 임대 사이트를 찾아보게 됐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그런
부동산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단기 렌탈 사이트가 꽤 많거든요. 각 사이트마다 옵션이라든지 초기 비용, 진행 과정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들어가서 가볍게 쑥 훑어보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오크하우스가 매물 보기도 편하고 괜히 뭔가 좀 끌려서 자주 보기도 했는데 그 오크하우스만 계속 본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제가 가려던 시기와 예산이 딱 맞는 곳이 매물이 떠서 당일에 바로 문의 넣어서 계약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거든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물을 찾아봤는지, 입주까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본 지역들이 나눠져 있고, 도쿄를 누르면 이렇게 쫙 뜨거든요. 근데 보면 가구, 가전 없음, 최저 계약 기간 1년 돼 있죠. 이 최저 기간 1년도 그렇고, 한두 달 사는데 가구를 다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떠 있다고 다 가능한 매물은 아니에요. 옵션을 먼저 체크해줘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딱 하나만 체크하긴 했는데, 일단 쭉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초기 비용 있죠. 일본에서 맨션을 임대하고 싶다면 알아두면 좋은 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는 중개사를 끼고 방을 계약한다고 했을 때 중개 수수료를 내고 집주인에게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고 돌려받잖아요. 일본은 중개 수수료에 전세나 보증금 개념이 없고요. 사례금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월세의 세 달치를 집주인에게 줘야 돼요. 이거는 보증금처럼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옵션 보면 외국인 이게 보험이랑 보증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 임대를 지원하는 사이트는 이 모든 걸 퉁쳐서 계약료로 따로 받아요. 뭐 사실상 이 사이트 이용료죠. 이 가격은 사이트마다 다른데 제가 이용한 오크하우스는 이 초기 비용을 계약료로 5만 엔을 내야 했어요. 처음엔 이게 좀 아깝다 생각했는데 사례금이나 보증인, 보증보험 다 패스한다고 생각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단기 계약하기에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건 첫 달에만 나가는 거여서 두 달, 세달 있을 분들은 에어비앤비보다는 무조건 이런 단기 임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서 꿀팁, 회원가입할 때 만엔을 줘요. 그래서 애초에 계약금을 4만엔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편해져요. 그리고 만엔 포인트는 가입한다고 다 주는 거 아니고요. 그 팝업이 떠요. 웬만하면 이제 홈페이지 처음 들어갈 때그 팝업이 뜰 텐데 지금 가입하면 만엔을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팝업이 뜨거든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가입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옵션으로 돌아와서 방 타입을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옆에 느낌표 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대충 읽어보면 알거든요? 누구와 마주치지 않고 프라이빗하게 저처럼 원룸 같이 쓰는 걸 찾는 분들은 아파트를 선택하면 되고요. 쉐어하우스 1인실 찾는 분들은 싱글룸, 그리고 쉐어하우스든 개하든 나는 누구와 방을 쓰든 상관이 없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정해둔 예산이 있다면 입력해주면 되고요. 방 넓이도 원하신다면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상 여기서 가구, 가전 포함 부분만 체크하면 한달 살기 가능한 곳이 쉽게 추려집니다. 근데 요 중에서도 최저 계약 기간 1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봐주세요. 쭉 봅니다. 저는 여기를 이용했어요. 집세 86,000엔에 공익비 22,000엔이 있는데 이 공익비라는 게 관리비, 수도, 뭐 전기, 가스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게 써도 이거는 고정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엔간하면 오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기준 이상 사용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쭉 확인해 보시고 여기 초기 비용에 어림세 있죠. 이게 첫달 나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이제 집세랑 공익비에서 11만 4,000엔만 내면 됩니다. 아, 그리고 결제할 때 열쇠 교환이랑 침구 렌탈할 건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각각 2만 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꽤 비싸다 보니까 중요한 건가 했더니 열쇠 교환은 그냥 기존에 쓰던 거를 계속 쓸 건지 이거를 새 거로 교체하고 싶은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은 주로 이제 아직도 열쇠를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부식돼서 그런가? 아니면 좀못 믿어서 그런 건가? 저는 선택 안 했고, 기존에 거기 쓰던 거 받아 써서 잘 쓰고, 깨끗하게 다시 잘 반납했어요. 굳이 선택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침구 렌탈비는 17,000엔 정도 하는데, 저는 베개에 예민해서 어차피 따로 챙겨갈 거, 얇은 침구 같은 것도 같이 챙겨갔었어요. 생각보다 숙소가 추워서 도쿄에 있는 이케아에서 이불솜을 따로 사긴 했는데, 3,000엔 정도? 봄, 여름, 가을용이면 17,000엔으로
충분히 풀세트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사는 걸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아니면 베개 이불 커버 정도는 가지고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개랑 이불 솜은 가서 사는 걸로. 또 위생상의 이유로 침대 패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결제를 해야 했는데 그냥 딱 1인용 정도의 얇게 까는 거 하나 줘서 렌탈하는 침구도 딱히 좋을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제 이방 관심 있어요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입실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그 중간에 심사 기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일주일 정도 제 정보 보내고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이 대화방에서 모든 게다 시작되고 끝납니다. 방볼때 참고하기 좋은 팁이 있다면 저는 어차피 한달 있을 거 위치를 크게 신경 쓰진 않았는데 많이 돌아다니고 관광지 가기 편한 곳을 찾는 분이라면 무조건 신주쿠 추천드립니다. 어디든 가기 좋아요. 특히 기치조지나 가마쿠라, 후지선현 외곽까지 갈 분들은 무조건 신주쿠 추천. 위치적으로 좋은 곳이 아니더라도 지하철과 가까운 곳이 돌아다니긴 가장 베스트입니다. 한달 동안 버스를 5번 탔을까요? 버스 타고 돌아다닐 일이 많진 않더라고요. 또 일본은 버스, 지하철 간 환승도 안 되고 하니까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지하철에서 먼곳 선택하면 아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을 보고 계약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글 맵을 활용해서 주변 환경이랑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아까 그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서도 여기가 목조 건물인지 콘크리트 건물인지 포함되어 있는 옵션 중에 냉장고, 세탁기, 와이파이 유무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숙소 이야기 마무리해도 될것 같아요. 숙소 다음 이제 교통편입니다. 처음에는 한달 살기니까 굳이 뭐 패스권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현지인처럼 충전해서 쓰자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코카 카드 충전해서 다녔었는데 많이 돌아다닌 날에는 패스권을 썼어도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하면 뭐다? 자전거. 일본 가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번에 일본에서 자전거 한번 타볼까? 해서 찾아봤더니 따릉이 같은 어플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 어플을 사용했고요. 여기 가입하고 방치해두면 쿠폰 주거든요. 야무지게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외에 이제 한달 살기를 하고 보니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만한 거를 정리해왔어요. 첫 번째, 일본은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별 다섯 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저는 진짜 걱정을 1도 안 하고 갔는데 도쿄 한달 살기 한 3일 차쯤 됐을까요? 내일 어디 가지? 하고 새벽에 맛집 찾아보고 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일본 대지진, 그중에서도 도쿄 대지진 영상을 알고리즘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길어봤자 5박 6일로 여행을 했는데 한 달이면 진짜 지진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주일 정도는 진짜 계속 귓가에 그 스즈메 부음이 그리고 실제로 경보가 두번 있었거든요. 지진 경보가. 한 번은 다행히 제가 잔다고 못 느꼈는데 한 번은 진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 지진 살면서 처음 느껴봤잖아요. 다행히 숙소에서 어머니랑 있을 때 그래가지고 괜찮았지만 밖에서 혼자 경험했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하고 일주일 뒤쯤인가 경찰이 와서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개인정보랑 이제 보호자 정보를 받아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진짜 현실이구나. 받아들였죠. 무튼 도쿄 가서 지진에 대해서 급 무서워져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어요. 지진에 많이 노출된 만큼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받아두면 좋을 어플들 추천드립니다. 요게 공식적으로 관광객에게 추천드린 어플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요게 더 좋았어요. 알림도 되게 잘 뜨고 내 위치를 입력해두면 지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재해, 뭐 강풍이 옵니다, 비가 옵니다 알려줘서 좋았어요. 그리고 보면 비상시에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지진 발생 전, 발생 시, 발생 후 필요한 정보가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한국어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다 파파고 들려서 봤거든요. 이걸 보면 무서운 게, 아, 정말 지진에 대해서 무지했구나. 저처럼 일본에서 덜덜 떨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미리 공부하고, 마인드 세팅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일본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아실 텐데, 박간의 채널이라고 여기에 지진 관련 영상이 있어요. 이거 진짜 필수 시청입니다. 실제로 지진이 나면 어떤 분위기인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고 재난 가방도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비싸기도 하고 사도 2주 뒤에나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은 제가 준비를 해두자 해서 숙소에는 항상 큰 물, 3통은 쟁여뒀었고, 작은 물, 재난식품, 간단한 스낵. 도쿄 이케아에서 산 거거든요. 이렇게 자가발전 손상등, 연기 마스크랑 오물 비닐 등등. 또 요즘은 트래블 월렛을 주로 쓰다 보니까 현금을 안 뽑잖아요. 1인당 3만 엔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가지고 갔던 백팩 하나에 넣어서 재난 가방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손전등 같은 거 한국에 있다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의 그런 방제용 품들은 어딜 가나 있어요. 그냥 편의점에도 있고요. 100엔샵이나 로프트, 도쿄엔지. 개인적으로 무인양품에 있는 방제용품 들이 깔끔하니 되게 이뻤어요. 저는 워낙 이제 건강이나 안전 염려증이 심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마음이 좀 놓였는데, 한달 있을 거뭐 그렇게까지 하나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또 일본에서 안 쓰더라도 한국 가져와서 쓰면 되니까 최소한의 대비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 가져가면 좋을 만한 거. 휴지, 옷걸이, 세제. 일본 휴지가 퀄리티가 너무 별로였어요. 진짜 웬만하면 다한 겹이고 되게 뻣뻣하고, 이게 잠깐씩 여행 갈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한 달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좋은 거를 사서 쓰자니 네 개는 사야 되고, 뽕실뽕실 부드러운 휴지 좋아하는 분들은 본인 이제 한달 휴지 사용량 체크해서 따로 챙기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옷걸이는 입을 옷을 거는 것도 거는 거지만 숙소에 웬만하면 건조대가 없을 거예요. 건조대가 따로 없고 이런 천장에 바나 줄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활용해서 옷을 말려야 되는데 옷걸이가 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 말고 세탁소에 옷을 맡기면 주는 그 얇은 가벼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챙겨올 걸 싶더라고요. 물론 다이소나 켄도 가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긴 한데 5개에 200엔 정도? 일본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는데 사서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 세탁소 옷걸이 가벼우니까 몇개 챙겨와서 버리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기 가장 애매할 것 같았던 게 세제, 주방 세제 있죠? 세탁 세제 있죠? 섬유유연제도 필요하죠? 이거를 다 사기도 그렇고 남는 걸 가져가기도 좀 그렇고, 주변에 코인 세탁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소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액체보다는 캡슐로 돼 있는 거 있으면 몇개 챙겨오시고, 개인적으로는 시트 타입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저는 주방 세제, 세탁 세제, 섬유유연제까지 다 시트 형태로 돼 있는 거 어머니께서 챙겨주셔서 가지고 갔었거든요. 부피랑 무게도 안 나가고 진짜 너무 잘 속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에서 안 가져가도 될 만한 것들. 먹을 거, 바를 거, 손톱깎이. 먹을 거는 진짜 도쿄에 웬만한 거다 있어요. 뭐 조금 비싸더라도 환율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한 달치를 진짜 다 싸울 거 아니면 그냥 사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비싸고 인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몇개 챙겨와서 나도 먹고 남는 거 있으면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바를 거는 한 달치를 공병에 다 먹으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난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화장품 외에는 그냥 현지에서 사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쓰고 남는 거 가져오면 기념품이니까. 그리고 손톱깎이. 장기 여행에서는 필수템이긴 한데 일본만큼은 그냥 일본에서 사세요. 진짜 퀄리티가 다릅니다. 미리 알고 가면 좋을 정보 네 번째. 급하게 핸드폰 충전이 필요할 때는 맥도날드, 파이브 크로시스트, 스벅 가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필요할 때는 치타야 서점. 또 거기는 엄청 일찍 열어가지고 애매하게 아침 시간에 갈 곳이 없으면 치타야 가시면 돼요. 그리고 도쿄 지하철역이나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 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무원에게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급하게 인출이 필요할 때는 그냥 편의점 들어가셔도 되지만 트래블 월렛 많이 쓰잖아요. 저만 그 전용 핑크 인출기 찾기 어려운가요? 알고 보니 그게 이온 인출기인데 일본 가면 흔히 볼수 있는 마트 중 하나가 이온몰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한 대는 있으니까 못 찾겠다 하는 분들은 이온몰 찾아가면 됩니다.
미리 알고 가면 좋을 정보 다섯 번째. 쓰레기랑 분리수거가 한국이랑 달라서 은근 어려웠는데 일단 내용물을 씻고 뚜껑 분리하고 껍질 다 벗기는 거 기본이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대충 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게 일본인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해서 쓰레기 버릴 때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또 구마다 일반 쓰레기 버리는 요일, 플라스틱 버리는 요일, 구역이나 날짜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 숙소든 처음 가면 다 알려주시긴 할 텐데 눈치껏 잘 버리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 예매해두면 좋은 것들. 네즈 미술관, 시부야 스카이, 후지산. 네즈 미술관은 저 진짜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게 종종 전시 준비 기간이라고 해서 휴관일이 길게 잡힐 때가 있어요. 저 한 2주차 때쯤 이제 네즈 미술관 한번 갈까 했더니 휴관일이 됐더라고요. 미리 일정 확인하셔서 예매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부야 스카이는 노을도 보고 야경도 보고 인기 시간대에 가고 싶으면 4주 전에 오픈이 되는데 그때 예매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하루 이틀 전에는 전타임 다 매진되거든요. 이게 날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이게 환불은 쉬우니까 일단 예매를 해두고 뭐 날이 안 좋으면 취소를 한다든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튼 미리 알아보고 미리 예매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지산은 이제 운이 필요한데 날이 좋지 않으면 그 후지산 정상까지 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날씨각만 보다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면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 후지산을 가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면 날짜는 둘째치고 일정을 미리 짜두세요. 당일치기로 갔다 올 건지 하루를 묵을 건지 혼자 갈 건지 여행사 끼고 갈 건지 선택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리 정해두고 미리 예약할 것들을 파악해둔 다음에 매주 날씨를 체크하고 한 3일 정도 연달아 날이 좋을 때쯤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전달드린 것 같아요. 이후에 또 생각나는 게 있다면 더보기란에 추가해두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